아시아, 이제 이 기방에서 내게 더 가르칠 것이 없는 듯 싶구나. 모두가 어머니께서 성심으로 가르쳐주신 덕분이옵니다. 어머니, 이것이 무엇이옵니까? 내 이제 이 기방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내 주인어른을 찾아뵙거라. 복관중으로 좀 가시고. 누구냐? 날세, 자선일세. 아니, 자선 스님, 이게 얼마만이옵니까? 자선, 자네가 기별도 없이 황도까지 의인 일인가? 소승, 황룡께 거병을 재촉하는 기별을 띄어사오나 차일필 답변을 미루신 것이 벌써 몇 년째이옵니다. 이번에는 확답을 받으러 왔사옵니다. 거병이라. 거병은 없을 것일세. 예? 어미야, 저 처자가 누군데 후원으로 가는 것이냐? 네, 정말 아지란 말이냐? 허허,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구나. 내 황도로 올라온 것이 엊그제 같거늘 벌써 어엿한 여인이 되었구나. 소첩, 주인어른께 참으로 오랜만에 문우드리옵니다. 아지야, 네 어찌 이런 것이냐? 소첩, 오늘부터 주인어른을 매시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. 뭐라? 자줏빛 구름 위를 논이는 선녀의 모습이 떠오르 자운선이라 지었다. 소첩, 목숨을 다 바쳐 주인께 보은할 것이옵니다. 거병이 없을 것이라니. 내 말 한마디면 국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늘. 장차 천하 권세를 움켜쥘 분에게 머리를 얹을까 하옵니다. 최중랑장의 뜻이시더냐? 미타산으로 내려가는 즉시 거병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. 명령 깨워서 거병을 명하시겠다! 소첩, 이중랑장의 첩이 되고자 하옵니다. 나는 계림의 장수 김삼이다. 그러나 저 상장은 거병을 배척하고 있어.